안녕하세요, 문경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꾸준히 재구매를 하고 있는 저의 알짜배기템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재구매템이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언급을 한번 이상은 무조건 했던 제품이라 아마 보셨던 제품들이 많을 텐데, 대신 여러분들이 지루하시지 않게 최근에 제가 홀딱 빠졌던 제품들 대신에 한 2, 3년간 그냥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계속 재구매하면서 쟁여두고 있는 그런 쟁임템들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제품들이 아닌 알짜배기템들을 여러분들에게 각 잡고 영업을 시키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아요. 우선 먼저 스킨케어부터 살짝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 짠! 요거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사실 요 제품은 제가 시딩을 받은 거고요. 요거는 제가 직접 오늘 제돈 재산을 해서 또 구매한 제품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미 너무나 유명한 국민 수분 앰플, 국민 보습 앰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저도 이 제품을 쓴지한 3년 차가 돼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찬바람이 막 불잖아요. 네, 저는 원래도 극건성에 속건조도 많이 느끼는 타입인데, 특히나 이렇게 찬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저녁에 얼굴이 너무너무 땡기고 아플 정도로 건조하거든요. 그럴 때는 앰플을 한번 덮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수분기 낭낭한 이런 앰플로 진짜 한두번세번 레이어링을 팍팍팍팍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두번세번 레이할 정도의 텍스처를 가지려면 너무 끈적하다거나 리치하면 손이 잘안 가거든요. 얘는 정말 그냥 물이 흘러내리는 느낌처럼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흡수된다는 게 장점인데, 제가 지금도 두번 정도 레이어를 했는데 막 끈적인다거나 뭔가 잔여감이 1도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만큼 팍팍 바르기 너무 좋고 항상 좀 용량이 혜자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저처럼 아껴 쓰지 않고 나는 수분을 팍팍 충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이만한 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얘가 수분 보습 외에도 피부 진정에도 효과가 있는 제품이긴 해요. 그렇지만 저한테 만약에 누군가 난 진정 앰플을 찾고 있어 라고 하면 저는 아마도 다른 제품을 추천을 해줬을 것 같고, 나는 딴거다 필요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수분을 충전하고 싶다, 얼굴이 너무 건조하다 하면 저는 아무따 얘를 추천을 할 거예요. 다음은 짠! 얘는 아비브의 껌딱지 시트 마스크 어성초 스티커. 얘도 사실 제가 진짜 5년 전? 부터 꾸준히 써오는 제품이고, 영상에서도 너무 좋아한다고 옛날 초창기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요즘도,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좋아하는 제품은 얘밖에 없는 것 같고, 실제로 한 1년에 그래도 최소 10장 이상 정도는 내돈 내산해서 쓰는 제품이 아닐까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얘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름에도 있듯이 이 껌딱지라는 시트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괜히 껌딱지가 아니야.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얇은 시트지나 이렇게 흘러내리는 시트지가 아니라 정말 짠짠한 젤리 스티커를 얼굴에 탁 올려놓은 듯한. 그래서 빈틈 하나 없이 모든 곡선을 다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에 그 도톰한 시트가 올라가 있을 때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 제가 또 어성초 러버지 않습니까? 그만큼 진정 효과에 굉장히 뛰어나는데, 그냥 나 오늘 관리하고 싶은데? 나 얼굴 좀 건조한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얼굴이 오늘 조금 붉게 뭔가 문제가 생길 것만 같은 날, 그리고 좁쌀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날 있죠. 그런 날 이걸 사용하면 정말 진정의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처럼 좀 예민한 피부들 있죠. 조금만 자극하면은 뭐라도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극약 처방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요 제품입니다. 짠! 요거는 벤튼의 어니스트 아일래쉬 세럼이고요. 요건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요거는 시딩을 받은 거. 그리고 요거는 내돈내산한 새 제품이에요. 다 보시면 하나씩이 아니라 다두 개씩, 세 개씩 쟁여두는 제품이거든요. 그만큼 얘도 뭔가 떨어지면 조금 불안하고, 그리고 항상 매일매일 쓰는 제품이고 여기저기 두고 쓰는 제품이라서 마음 편안하게 두 개를 더 쟁여놨어요. 요거는 제가 한몇 개월 전에 요즘 얼굴 관리법이라는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제가 거기에도 비포 애프터를 아주 명확하게 사진을 붙여놨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저한테 DNA가 컸던 제품이고, 사실 저는 요런 속눈썹 세럼 믿지 않았어요. 좀 반신반의하면서 살았는데, 얘는 그래서 숱도
폭도 많아지고 길이도 길어지고 그리고 확실히 애들이 튼튼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좀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 한 세 통째 쓰고 지금 보면은 요만큼 남아있거든요. 얘는 제가 아침 저녁에 그냥 떡칠을 해주고 막 발라두고 그래서 제가 심지어 한 번은 너무 길어지고 진짜 약간 어? 여기도 난다고 할 정도로 신기한 곳에 나기 시작할 때 한 달 정도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또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만큼 드라마틱하게 저는 속눈썹 길이 연장에 좀 효과를 봐가지고 얘는 앞으로도 진짜 N병째 비워낼 쟁임템 같은 아주 저에겐 없어서 안 되는 존재입니다. 다음은 메이크업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짠! 이것도 제 영상에서 아주 많이 보셨을 법한 아트 크레스 바이로댕의 프로타주 펜슬 샤이닝 린넨이라는 컬러예요. 다른 컬러들도 물론 예쁘고 좋아하지만 이 샤이닝 린넨만큼 쓰임새가 많고 정말 맨날 쓰는 제품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가방 속에 갖고 다니는 용? 여기는 집에서 메이크업할 때 쓰는 용도인데 제가 오늘도 이거 애교살과 여기 눈 앞꼬리 여기 눈 밝히는 데 썼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진짜 과하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고운 애교살을 만들어줘요. 저는 주변에 추천도 정말 많이 했고 실제로 영상에서 정말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애교살템에서는 얘를 능가하는 자가 없을 만큼 얘는 정말 독보적인 애교살 치트키예요. 얘는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냐면 좀 나는 똥손이다. 애교살 그리기만 하면 부자연스럽고 어떻게 그리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초보분들에게 아주 쉽게 누구나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라서 더더욱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막 애교살을 뿜뿜 막 화려하게 넣는 분들보다는 데일리로 정말 눈 밑을 밝혀준다는 느낌? 눈 밑에 애교살을 살짝 도톰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정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 추천드려요. 얘도 앞으로도 계속 재구매할 것 같고요. 다음 제품은 이거. 이것도 영상에서 제가 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더샘의 컨실러 펜슬인데 저는 집에서 말고 얘도 무조건 들고 다닐 때만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다른 컨실러 펜슬을 샀을 수도 있는데 다시 또 더샘을 쓰고 똑같이 얘를 무한반복 구매 중. 제 피부톤처럼 좀 밝은 21호에서 19호이신 분들은 이 1.5번 내추럴 베이지 컬러가 기가 막히게 아주 찰떡같이 붙거든요. 사실 이런 컨실러 펜슬은 제 커버력도 높고 조금 도톰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컬러를 맞춰야 되는데 얘가 아까 말했듯이 제 피부톤에 너무나 찰떡이라 그 어디다가 쓱쓱 갖다 대도 그냥 위화감 1도 없이 제 피부랑 블렌딩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펜슬 하나 있으면 여기 입가, 입술 라인 정리하기도 진짜 편하고 뭐 내가 오늘 여드름 자극 하나가 정말 거슬린다 그럴 때 톡하고 지워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간편하고 커버력 좋아서 들고 다닐 때는 진짜 컨실러 펜슬 저는 완전 강추드립니다. 다음은 메이크업 브러쉬를 모아드릴 텐데요. 짠! 요거는 대충 느낌이 오시죠? 이 제품은 필리밀리의 930번 립 전용 브러쉬고요. 벌써 한 네 번째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밖에 나가서 수정 볼 때 사용하는 브러쉬인데 작아서 그런지 이제 맨날 잃어버려요. 왜 이런 브러쉬로 발라야지 특히 더 예쁜 텍스처를 가진 립 제품들이 있잖아요. 특히 저는 이런 페리페라의 매트한 라인이 뽀송하게 질감을 연출할 때 브러쉬로 바르는 게 훨씬 예쁘다 생각해서 본체로는 잘 안 바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른 컬러를 얹어주고 밖에 있을 때는 시간이 없고 좀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입술 라인만이라도 브러쉬로 바르고 이제 이 본체로, 본통으로 입술 안쪽을 꽉 메워주는 거예요. 뭐 따로 뚜껑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굉장히 편리하게 나와 있고 브러쉬 자체가 막 기가 막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선 정말 작고 브러쉬 캡을 따로 갖고 다니지 않아도 여기 알아서 캡이 막혀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얘는 너무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이제 구강 제품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문독자들이라면 한 번씩 봤던 제품일 거예요. 짠! 바로 테라브레스인데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그 파랑색 아이스 민트? 아이스 민트보다는 요 마일드 민트가 더 잘 맞더라고요. 얘도 진짜 한
몇 년째야? 진짜 한 3년 넘게 쓰고 있는 중이니까 얘도 한 6, 7통은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어차피 다른 가글을 당분간은 안 쓰고 얘를 또 재구매할 거 알기 때문에 쬐끄만 용량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요. 요 1리터짜리로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요 제품도 제가 왓츠 인 마이 백 소개해드릴 때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요렇게 한 포씩 나와 있어서 그래서 백에 하나씩 넣고 다니기에 아주 기가 막힌 제품이에요. 얘는 한 박스 더 있긴 한데 여섯 개 중에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아서 슬슬 또 쟁여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처음에 얘를 사용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가글의 알싸하고 좀 입안이 맵고 이런 느낌이 1도 아니고 진짜 무맛, 거의 무맛의 한 5%의 불소맛 정도가 나는 진짜 향도 별로 없고 맛도 별로 안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효과가 얘 미쳤어요. 너무너무 좋고 지속력도 진짜 오래가고 제가 심지어 마늘 먹고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막 1도 안 난다라고 말하면 솔직히 조금 거짓말이고 그 정도는 아닌데 진짜 그 고약한 마늘 냄새는 방지를 해주더라. 막 소리 없이 강한 놈이 딱 이테라블 했어요. 그래서 이 맛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화끈한 맛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한번 오랫동안 꾸준히 써보는 거 추천드려요. 진짜 효과만큼은 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제가 보여드렸었죠. 바로 덴티스트의 치약인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20개째. 왜냐면 얘는 제가 오빠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쓰는 속도가 빠른데 그리고 용량이 100g으로 조금 작은 사이즈라서 더 빨리 쓰긴 하는데 근데 저는 이 덴티스트가 진짜 인생 치약일 정도로 2년 동안 바꾼 적이 없거든요. 그 전까지 유명한 올리브영 유명하다는 제품 다 써보고 국내 브랜드 것도 써보고 했는데 이 테라브레스랑은 조금 다르게 이 닦고 나면은 입에 그 화한 그다 이 닦았 라는 느낌이 나는 애가 좋거든요. 왜냐면 이런 테라브레스는 사실 이를 닦고 나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고 중간중간 좀 찝찝하다 할 때 하는 건데 얘는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 다음에 밥을 먹은 다음에 이제 양치를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나한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적응이 돼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저한테 아주 기분 좋은 매운맛 기분 좋은 박하 향이라서 저는 이 덴티스트의 향 자체가 너무 시원하고 상쾌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좋은 점은 왜 치약 다 써갈 때쯤 마지막에 힘 막 있는 힘 없는 힘 다 줘가지고 막 짜내고 돌려 말고 막 중간에 가위로 잘라서 퍼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이 치약 본통의 디자인 자체가 마지막 한 방울, 방울인가? 한 톨? 마지막까지 아주 쉽게 짜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쓴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안에 공기밖에 안 남아서 퓨슉퓨슉퓨슉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짜진답니다. 근데 진짜 작은 디테일이고 작은 차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치약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자꾸만 얘를 사게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편하기도 하고 향도 저는 너무 좋고 이를 닦은 다음에 막 까끌까끌 하다거나 혀가 많이 맵다거나 잇몸이 시리다거나 하는 거 전혀 없이 그냥 고루고루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한 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얘를 쭉 쓸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삶의 질 향상템으로 좀 들어갔어야 됐나 싶을 정도로 요즘 없어서 안 되는 마스크인데요. 얘는 푸른 웰니스의 비움 에코프로 KF94 새 부리형이에요. 네, 제가 이것도 예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잘 쓰고 있고요. 막 요즘 컬러 예쁜 거 나오고 막 엄청 편하다는 거 엄청 가짓수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 대망으로서 안 사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봤는데 색 예쁜 건 알겠어. 그리고 조금 뭐 편한 것도 같아. 근데 얘만 안에는 진짜 없어요. 뭐 제 얼굴형에 특히나 더 잘 맞고 제 니즈에 잘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얘가 저는 역대급 짱짱 편한 마스크.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이렇게 큰 백에 25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포장돼 있지 않아서 쓰레기가 덜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에 보면 이렇게
마스크가 들어있고, 만약에 내가 밖에 들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지퍼백에 들고 나가면 되니까 오히려 집에서는 매번 비닐 뜯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쓰레기도 덜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큰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얘를 열어서 안을 보여드리면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세부리형의 마스크예요. 근데 얘가 KF53인데 진짜 숨쉬기가 편해요. 왜냐면 옆에서 볼 때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만큼. 그래서 여기 안에 공간이 정말 많아서, 특히나 전 요즘에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운동할 때 마스크 딱 붙고 까끌거리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얘는 숨쉬기가 너무 편해서 저는 운동할 때 진짜 얘 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또 좋은 거는 화장 묻어남이 정말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마스크 안쪽이 되게 보드러워요. 그래서 얼굴 막 쓰리고 따갑고 이런 거 1도 없거든요. 근데 마스크가 KF94인데 숨쉬기 이렇게 편하고 안에 공간 넓어서 화장 안 묻고 그리고 면이 부드럽고 이런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좋은 거는 이게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흰색 말고 좀 컬러 마스크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부터 뭐 핑크, 그레이, 연보라 되게 다양하니까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셔서 여러분 원하시는 컬러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의 N번째 재구매템, 쟁임템 영상이 끝이 났어요. 조금 알짜배기 템들을 모은다고 모아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취향이 굉장히 확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의 취향대로 물건을 모아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린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